철저 신호와 함께 6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계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제2경주 1번, 5번. 1번, 5번 선수가 초반 스피드가 빠른 가운데 5번의 이동준 선수가 조금씩 앞서갑니다. 5번, 1번 뒤쪽 4번과 3번. 5번의 이동준 선수가 가장 먼저 턴마크로 향하면서 5번 이동준 선수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이어서 1번 원용관 선수 뒤쪽 계속되는 3번, 4번의 접전 속에 3번의 윤동호 선수가 조금 앞질러 나갑니다. 5번, 1번, 3번 바깥쪽 4번의 김국흠 선수가 계속해서 3위권 도전. 5번의 이동준 선수가 가장 먼저 턴마크 선에 이어서 1번 그리고 3번, 5일 3번 선두권 흐름 변함이 없는 가운데 마지막 바퀴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 1번, 3번. 5번의 이동준 선수 어제도 1착을 가져간 바 있는 5번의 이동준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통과 이어서 1번 그리고 3번 뒤쪽에 4번까지 선두권 흐름 5일 3번 변함이 없습니다. 꿈과 나눔의 아름다운 질주 K보트 경정 온라인 스타트 제3경주 시작됐습니다. 초반 스타트 1, 4번, 1번의 김은지, 그리고 4번의 김인혜, 1번, 4번, 그리고 5번까지 4번의 김인혜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는 가운데 4번과 5번의 선두권 경합 속에 1턴 마크 통과! 4번 안쪽에 5번, 그리고 1번의 김은지 선수, 1번, 4번, 3번입니다. 현재 선두권 1, 4, 3번 흐름 속에 현재 1번과 4번은 큰 간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1번의 김은지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자를 지킬 수 있을지, 4번의 김인혜 선수가 넘어설지, 1번의 김은지 안쪽에 4번의 김인혜, 1번 4번 그리고 뒤쪽엔 3번과 이어서 5번의 박종덕 선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현재 3번과 5번 그리고 6번의 3위권 다툼 속에 1, 4번 대열 앞선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1번의 김은지 선수가 가장 먼저 턴 마크를 통과할 때 4번의 김인혜 선수가 빈틈 치고 나서고 있습니다만 4번과 1번 계속되는 선두권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4번의 김인혜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 속에 이제 마지막 턴마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4번과 1번, 1번과 4번 선수 가운데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지, 4번의 김인혜 선수가 조금 더 앞질러가기 있습니다. 4번의 김인혜 선수 뒤쪽에 1번의 김 미사경정장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 온라인 스타트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스타트 1번, 3번, 5번, 1, 3, 5번 선수들의 스타트가 빠른 가운데 현재 1번의 이진우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자리, 하지만 바깥쪽 3번, 5번, 5번의 김민천 선수가 조금 더 앞질러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어떤 선수가 선두로 위치, 휘감은 5번의 김민천 선수가 단독 선두, 뒤쪽 2번의 김재영 선수와 이어서 3번, 1번, 2, 3, 1번의 2, 3위권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 3, 1번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조금 더 입상권 진입의 확정을 지어갈지,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5번의 김민천 선수는 계속해서 단독 선두, 뒤쪽에 4번의 윤동호 선수가 올라옵니다. 2번, 3번, 2번, 3번 뒷자리 4번의 윤동호 선수, 3번의 이지은 선수가 2위권 조금 앞질러 갑니다. 5번, 3번, 2번, 하지만 3번, 2번의 간격 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5번의 김민천 선수는 계속해서 선두자리, 2번의 김지영 선수가 2위권 진입, 2번의 김지영 뒤쪽에 3번의 이지은 선수, 2번, 3번의 계속되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번 뒤쪽 2번, 3번, 5번, 2번, 3번 대열 앞선 이제 마지막 턴마크에서 갈릴 듯 보입니다. 5번의 김민천 선수는 일찌감치 결승선을 향할 때